성매매 얘기를 처음 꺼낸 것도 언니였다고 합니다. 돈을 쉽게 잘 번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이 씨가 2019년 9월쯤 몸을 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. 돈이 없다고 얘기를 수시로 했었고 몸이랑 팔라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고 돈 벌어오라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어요. 무서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. 아무도 뭐 네 성공해라 뭐 네 나가서 일해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저는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. 성매매가 적성에 맞다고? 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. 지가 원해서 좋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수사 결과 확인된 성매매 횟수는 지난 3년간 약 2천 건이 넘었습니다. 어떻게 사람을 하루에 10명, 15명 성결할 수가 있냐. 이거는 예전에 있어 자갈마당이 그대로 못 있는 거다. 포스들도 그냥 시켜요. 여자 일찍 그 준다고.